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릅니다만, 전 개인적으로 같은 농사라도 텃밭 농사와 전문 농사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무농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를 전문적으로 재배해서 시장에 파는 분들은 무를 파종하고 비배 관리하여 홍두깨만한 무를 생산하여 출하합니다. 필요에 따라 시래기를 모은 것 외에는 무를 판매할 목적으로 재배하고 뽑아 출하합니다. 그러나 텃밭 무농사는 씨앗을 파종한 송잎이 몇장 나올 때마다 열무를 뽑아먹고 조금 더 크면 그 사이 무를 솎아 총각김치도 담고 그보다 더 크면 솎아서 시래기국도 끓이고 무는 무대로 이용합니다. 김장무로 쓰기 위해서 재배한다기보다 무를 파종하여 열무부터 자라는 대로 솎아 먹다가 남는 것을 뽑아 김장무로 쓴다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적당하겠습니다. 손바닥 농장처럼 무를 재배하여 이렇게 이용하실 분은 그 다음 영상을 보시고 혹 참고할 것이 있으면 내년 무 재배 시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처럼 제 농사법이나 전원생활에 필요한 여러 아이디어를 소개해드린 것은 제가 잘하니 그대로 따라하시라는 의도가 아니고 이것을 단초로 하여 더 좋은 아이디어를 감히 하시란 뜻입니다. 다른 영상에서도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저는 멀칭에 구멍을 뚫어 무를 재배하는데 이것도 한꺼번에 뚫어 파종하지 않습니다. 무를 재배할 곳이 아래 사진처럼 두망넉 줄이라면 한 줄씩 사흘에서 닷새간 시차를 두어 뿌립니다. 그러니 첫 뿌림은 이웃집 다른 집보다 먼저 시작하여 갈고 마지막 파종은 남들보다 며칠 더 늦는 편이 됩니다. 전문 무재배를 하는 농가에서는 씨앗을 두세 개를 넣습니다만 저는 대여섯 개씩 뿌리고 무씨는 배추보다는 바이올이 훨 높기는 하지만 삽목 용토나 쓰다남은 상토로 덮습니다. 일도 쉽고 발화율도 다소 더 높습니다. 올해는 첫 파종 시작이 늦어 2, 3일 간격으로 파종하였습니다. 위에 것은 윗줄에 올라온 무는 먼저 뿌린 것입니다. 이렇게 먼저 뿌린 것이 본잎이 한두 장 나올 때부터 열무로 솎아 먹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열무를 엄청 좋아하니 그렇지만 열무를 좋아하지 않으면 한 구멍의 씨앗을 많이 넣을 필요 없습니다. 무는 손앞이 파이지 않으면 발화율은 높습니다. 두세 개만 넣으십시오. 지금 이 사진보다 조금 더큰거 뽑아서 참기름 넣고 고추장에 비빔밥을 비벼 먹으면 둘이 먹다가 하나가 도망가도 모를 정도이니 이렇게 파종합니다. 생나무를 좋아하지 않는다면 조금 더 기다렸다가 무잎이 손가락보다 더 길어지면 뽑아서 삶아서 깨소금이나 된장 넣고 비벼 먹어도 맛있습니다. 그동안 영상을 촬영하지 못하였는데 무가 커짐에 따라 솎아 총각김치도 담아먹고 물김치도 담아먹고 하여 벌써 추석이 지났습니다. 세 번째 심었던 것은 무가 이만치 크네요. 이제 이걸 뽑아 김치를 담으려고 합니다. 무를 솎아낸 것입니다. 1차로 파종한 곳의 무는 반찬 무로 해도 손색이 없습니다. 위에 잎은 김치를 담거나 아니면 시래기국을 끓여도 좋습니다. 시래기는 널어 말려야 한다고요? 아닙니다. 널어 말린 것보다는 생무잎이 시래기가 더 맛이 있습니다. 말리는 것은 생으로 갈무리를 못해서 하는 대안입니다. 무청을 장기 보관하기 위한 방법으로 말리는 것이지 맛이 더 있으라고 말리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식성에 따라 말린 걸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긴 합니다. 이렇게 무를 솎아 먹기 위해서 재배하면 오랫동안 밀식으로 있을 때가 있으니 무를 솎아낼 때 무잎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누렇게 되어버린 잎이나 너무 겹치는 잎은 제거합니다. 무잎이 광합성을 통해 무를 굳게 하긴 합니다만 오래된 잎이나 겹치는 잎은 제거시를 못합니다. 그리고 무잎이 많다고 무한정 효과가 있는 건 아닙니다. 뭐든지 한계치가 있습니다. 배추와 클태는 하루에 배추 잎이 한장 정도가 더 늘어난다고 합니다. 무도 배추만큼은 아니더라도 2, 3일에 한 장은 늘어날 겁니다. 잎을 좀 많이 제거했다 싶어도 금방 많아집니다. 텃밭 무는 주부가 혼자 들기도 어려울 만치 크게 키울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에 큰 무를 원한다면 일찍 김장 무만 세워두면 됩니다만 무가 너무 크면 조리할 때 무를 깎기도 어렵고 썰기도 더 어렵습니다. 기호에 따라 다릅니다만 적당한 크기가 조리를 할 때도 보관할 때도 더 편리합니다. 어쨌든 무 크기는 비배 관리에도 있지만 김장 무 세워놓는 간격과 그 시기가 결정합니다. 무가 크다고 양이 많은 건 아닙니다.
간격이 넓으니 개수가 적으니까요. 저는 재배 기간 동안 틈나는 대로 여러 차례 실컷 뽑아먹고 남는 것을 수확하여 저장하고 이용한다는 개념으로 무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무를 뽑았으면 겨울 동안 먹을 것은 항아리나 비닐포대에 담아 얼지 않은 곳에 보관하여 이용하고 겨울을 지나 먹을 것은 이렇게 텃밭에 구덩이를 파고 묻어두었다 봄에 발효했으면 됩니다. 지금 이때 저장했던 무, 봄도 지나고 여름도 지나고 이때까지 먹다가 이제 해무나니 무은 것은 버렸습니다. 그러니 무를 파종하여 열무부터 마지막 저장무까지 1년 동안 먹는 셈입니다. 무슨 저장하였던 무가 여름까지 넘겨도 괜찮냐고요? 보통도 늦봄 초여름까지는 갑니다만 이번 이 무는 무에 변수가 있는지 아니면 김치 냉장고에 변수가 있는지 조금도 상하지 않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바로 이 무 봄되어 구덩이에서 꺼내 신문지에 말아 김치 냉장고에 넣어두고 하나씩 꺼내 반찬 만들어 먹었는데 도무지 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무 때문인지 김치 냉장고 때문인지 아니면 원래 그렇게 보관되는지 여하튼 처음 겪는 일입니다.